자, 이분 집중명상 주제는 영리함에 대해서예요. 이게 이제 오쇼의 장자강의 그 1권의 거의 끝부분에 이제 거의 다 되고 있는데요. 한두 개 정도, 한 네다섯 개는 되겠네요. 네다섯 개 정도의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리함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부분인데요. 기가 막히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교활함, 영리함, 전략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아이의 마음, 삶을 살아가는 마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과연 여기 그 말하고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영리하다는 그 뜻이 정말 그 가치가 있는 것인가,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요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까 해요. 현명한 사람들은 어디로 끌려가지 않고 다만 찾고 있다. 세상에 존재했던 부다들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침묵할 때면 언제나 그대 주위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침묵할 때 현자들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준비될 때면 스승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스승의 어두운 눈으로 제자를 못 찾고 아니다. 반대요. 제자의 어두운 눈으로 스승을 못 찾고 스승의 밝은 눈으로 제자를 찾는다는 게 요가의 기본인데요. 수아미베다 바라티께서도 저를 이렇게 픽업 하듯이 찾아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활함, 영리함, 전략보다 더 강한 것이 아이들의 순진 무구함이다. 사람들은 교활함과 영리함과 전략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모든 방어벽은 무너지고 모든 영리함은 어리석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 우리를 데려간다. 도의 세계에서는 말한다. 영리함은 결코 그대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은 결코 전체에 대항하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누구에 대해서 영리한 것인가? 자연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혹은 신성함에 대해서 영리한가? 자신이 누구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대가 태어난 근원과 마침내 가게 될 근원, 파도가 바다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가? 나뭇잎이 나무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가? 구름이 하늘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가? 그대는 누구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가? 누구와 겨루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이해하면 사람은 순수해진다. 영리함과 전략들을 버리고 단순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흘러가야 한다. 그때 그곳에 어떠한 저항도 없으며 그는 다만 깊은 신뢰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가고 있는 아이와 같이 순수해진다. 누구도 믿지 말아라. 그럼 교활해질 것이다. 신뢰가 유일한 달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전 생애는 낭비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지성은 영리함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를 속이면서 내가 하지 않은 것을 얻었다. 아, 영리하게 좀 살아. 영민하게 좀 살아봐. 아유, 그렇게 바보같이 사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면 전생애가 낭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활하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교활함과 단어를 잊어버렸네요. 예, 교활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리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순수함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방송에서 보면 아이들이 나오면 사람들은 거기 홀릭되듯이 보죠. 근데 어른들이 나와서 정말 피땀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서 어떤 교활함이나 교만함이나 영리함을 갖고 이렇게 살짝 덮어서 내 삶은 이래요 하고 삶의 다큐 같은 것을 어떤 그 뭐죠? 그 이제
예능에서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보면 한몇 년은 가려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그 아주 오래된 삶의 습관이라든지 오래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나는 영리하게 요거를 사람들이 많이 나눠주는 모습이 비춰지면 좋을 거야. 착한 모습이 비춰지면 좋을 거야. 이러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물 위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 그게 기사화된다거나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그 예능뿐이 아니라 방송에서 밀려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활함이나 영리함은 순간의 단맛은 될 수가 있고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 내가 그 사람 그렇게 속여서 그걸 내 거로 했잖아. 이러면서 이제 뭔가 내가 발전하기도 하고 내가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돈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일요일 특강에서 말씀드린 게 제가 사람을 죽이고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의 업보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했더니 이제 한 사람을 죽이거나 살해를 하는 그 업보는 요가적으로 바라보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못 태어나고 가장 아주 낮은 동물로 태어나서 가장 빠르게 죽는다. 그러니까 막 쥐나 이런 것들로 태어나서 쥐는 더미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그 서로 잡아먹는데요. 아주 괴롭게 죽는데요. 근데 그렇게 죽는 그 동물로 태어나고 다시 빨리 돌아갔다가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 또 그렇게 그거를 25만 년 정도 이제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될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더니 한 텍스트당 그게 그 사람의 영혼과 삶과 그 모든 노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팔이 잘린다. 근데 그게 한 생에 한 번이다. 기회가 양쪽 팔이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텍스트 하나당 각주 안 달고 네 글인 것처럼 쓰면.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서울대 교수님은 하버드 나오셨는데 표절 논란 때문에 교수직을 그만뒀는데 그분은 그러면 사죄했으니까 됐죠. 그랬지만 상관없다. 이미 내 영혼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줄이 나가는 순간 팔은 잘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작품을 활용하는 거. 그래서 에콜스 요가도 갔다 쓸때 제가 앞에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게 굉장히 나는 돕는다고 했지만 영미하고 교활한 마음으로 이거 그냥 약간 바꿔서라든지 거기에서 배웠지만 가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게 제가 안 좋은 걸 너무 결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작품을 짜서 그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서 많이 이렇게 하고 했던 것들을 그 보면서 그 교수님들의 끝이라든지 그것을 가져갔던 후배나 선배나 제자들이 얼마나 안 좋게 됐는지를 뭐한 30년 흐르고 보니까 너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에콜스라고 그냥 이거를 달면 내가 서포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몇 번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의 작품은 피땀 눈물이죠. 스트릿 우먼 파이터인가? 뭐 그거 요즘에 유행했었잖아요. 춤추는 분들이요. 그분들을 보세요. 얼마나 그 영혼을 정말 내놓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논문을 쓸 때도 그래요. 논문을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요. 그 사람의 피땀 눈물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표절을 한다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내 것이냐 한다거나,